후쿠시마 오염수. 여기는 일본 후쿠시마.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공장이 있습니다. 그 순간 이 공장은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합니다. 오염수는 바다를 가득 채워나갑니다. 결국 오염수는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. 한 어부가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. 방사능에 의해 오염된 물고기를 요리하고 있습니다. 결국 물고기를 먹었습니다.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점점 방사능에 의해 오염되고 사망에 이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과연 옳은 것인가?